오케이, 반갑습니다. 네, 골드메탈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드디어 도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에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태까지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끝을 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아래 보시면은 레이어하고 여기 1이 적혀있어요. 1 보십니까? 이게 프레임이에요. 여기에 아래 보시면은 여기 프레임 1 적혀있죠. 지금 현재 프레임은 1이네요 그래서 이 옆쪽에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그냥 하나가 증가합니다. 클럽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변화가 없죠? 당연하죠. 이제 우리는 요거를 이제 변화를 한번 시켜줘야 됩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그냥 위로 한번 올릴게요. 네,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재생을 하면은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이 애니메이션이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이제 우리가 잘 만들기 위해서는 요 프레임이 많이 필요하다. 프레임마다 우리가 새롭게 계속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요거 슬라임 이제 먼저 뭐라 갔지만은 약간 뛰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애니메이션 살짝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끝. 정확히 지금 8프레임에 끝났죠? 귀염. 그래서 귀용 촉용. 아, 요렇게 됐습니다. 굿. 어때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뭐 여기에서 좀 더 이제 더 부드럽게 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프레임을 더 추가하면 돼요. 더 추가하면 돼.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아예 그냥 애가 바닥에 눌러붙었으니까 요거를 좀 더 찌부를 시키는 거지. 이렇게 찌부를 시키면서 뭐 이렇게. 자, 프레임 하나 더 추가했죠? 그래서 비용. 와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군요. 10프레임. 자, 뭐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은 그냥 뭐 간단한 그냥 네모난 슬라임 하나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애니메이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간단한 물체는요 여러분들도 뚝딱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뭐 ASF레트는 이렇게 옆으로 추가를 하면 쭉쭉하면 돼요. 여기 플러스 눌러 가시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ASF레트 없는 사람은요? 자, 그럼 피스케를 쓰시면 됩니다. 피스케를 쓰시면 되는데 요것도 지금 사실 이 프레임인가요? 좋습니다. 요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요. 자, 애는요, 요 피스켈은요, 여기 보시면은 add new frame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돼요. 자, 요 피스켈에서는요, 추가를 할 때 그 전에 있는 이 녀석이 복사가 되지 않아요. 요걸 누르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똑같이 하려면요, 요거 이쪽 1프레임 아래 보시면 duplicate this frame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ASF레이트에서 요 플러스 누른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원하시는 대로 요거 누르시는지 하시면 돼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전에 배워왔던 캐릭터들입니다. 그죠? 자, 일단 플러스 한 개 하시고, 일단은 이런 그 사람형 캐릭터 중에서 가장 간단한 애니메이션, 가장 기초가 되는 애니메이션을 바라보면 그냥 가만히 서 있어서 눈 깜빡이고 숨 쉬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 먼저 그냥 눈 깜빡이는 거 먼저 해보죠. 눈 깜빡이는 거 이 녀석 먼저 해볼까요? 자, 눈 깜빡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방금 제가 슬라임 할 때도 살짝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뭐 이게 지금 세 개죠? 픽셀 세 개면요 한 칸 깎고 그 다음에 다음 프레임은 이렇게 눕히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냥 눈 깜빡했는데 지금 5프레임 썼죠? 요거는 엄청 많이 쓴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고요. 아 4프레임 썼죠 4프레임. 하나 둘 셋. 아 여기서 저까지는 뭐 4프레임이지만요. 그죠? 뭐 정말 간단하겠네요. 그냥 이렇게 2프레임만으로 간단합니다. 근데 조금 부드럽게 하려면은 한 4프레임 정도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 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눈 깜빡이는 게 아 조금 시간이 있어 그죠. 그래서 보통은 그냥 3프레임에서 한 여기에서 뿅 그 다음에 플러스 한 다음에 그냥 다시 원래 돌아오는 이런 거. 아 이렇게 정말 간단한 캐릭터는 그냥 2프레임에서 마무리 합니다. 자 눈 깜빡이는 게 한번 깜빡인 다음에 조금 시간이 길죠? 그러면은 쭉 추가를 해. 한 20프레임까지 추가합니다. 의미 없는 프레임이죠. 그죠? 다 똑같죠? 그러면은 한번 깜빡이고 이렇게 와우. 자 이제 약간 시간차를 주면서 얘가 깜빡입니다. 오 드디어 살아있구만. 네 약간 살아있는 캐릭터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간단하죠? 우리는 딱 두 프레임만 새로 만들고 나머지는 그냥 쭉 하면 됩니다. 됐어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이스 프레트에서 이 링크는요 맨 앞에 것만 건들면은 뒤에 거는 그대로 따라간다 사실. 그죠? 예. 제가 4번만 건드렸는데 5번부터는 그대로 쭉 이어가자 하죠? 좋습니다. 됐어. 바로 이거다. 굿! 소 나이스! 애들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죠? 네. 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애들. 자, 애는 눈이 좀 달라요. 눈에 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애들은요, 아예 그냥, 눈을 그 깜빡이지 않는 게 보통이거든요. 보통 이런 애들은. 그럼 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지금 흰자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이런 애들은요 그냥 눈꺼풀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눈꺼풀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리고 그럼 요거는 그냥 뭐 다 덮어버리겠네요. 그죠? 네 그래요. 다시 눈 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보면은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흰 자위가 있는 애들은 줄이는 게 아니고 덮는다 색깔을. 자 그 다음에는 조금만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무엇이냐 숨쉬는 애니메이션. 숨쉬는 애니메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용사님 뭐예요 숨쉬어.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할게요. 일단 이거 저장하죠. 이 두 분을 가지고 한번 숨쉬는 애니메이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쉴 때 우리 보통은 뭐 코나 입으로 숨을 내쉬고 뱉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머리가 움직입니다. 머리 항상 머리 기준이야. 일단 아래로 내려갔다가 아래로 내려간 게 이제 내쉬는 거죠. 내쉬고 뱉고 내쉬고 뱉고 일단 이거 기준으로 해서 아 뭐 내쉰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머리를 한 칸 내립니다. 머리가 내려간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몸까지 내려갑니다. 그냥 어깨 이하까지만 내려가면 돼요. 어깨에서 요 배까지만 허리까지만. 지금 우리가 이 데이터는 여기 첫 번째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 복사해서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붙이면 되나?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될까요? 됐어요. 머리만 셀렉트를 해서 한 칸 올릴게요. 와! 자, 그럼 이제 한 칸이 이제 모자르게 돼요.
새로운 픽셀을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추가를 하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요걸 또는 이제 복사를 해서 링크로 이어주시고 다시 링크 끄는 다음에 자 이제 그 다음에 몸에 올라오면은 이제 완성이 돼요. 그게 요 맨 첫 번째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맨 첫 번째 거 그래요. 이런 식입니다. 네 됐어요. So nice. 자 그래서 요거를 15까지 한번 늘려보고요. 아까 제가 그 막 붙이고 떼고 하는 바람에 아마 지금 픽셀이 조금 지금 불안정할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거 떼주시고 아 야, 목이가 목이 너무 긴 거 아니냐? 일단은 뭐 한번 해볼게요. 자 뭐 한 이 정도 되겠습니다. 뚝뚝뚝뚝. 근데 이거 목이 이거 안만 생각해도 이거는 목이 너무 길어요. 목이 기니까 목을 조금 줄이고 목을 줄이고 몸체를 늘리죠. 차라리 그게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러면 좀 어떨까요? 네. 훨씬 낫네요. 그죠? 네.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어디 뭐 마을 앞에나 아니면 집 안에나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캐릭터들은 이렇게 해서 약간 살아 숨쉬는 캐릭터로 만들 수 있다 이거야. 아 그리고 요거 우리 이렇게 한번 다 만들었잖아요. 애니메이션을 한번 제가 파일로 내어보고 싶어요. 자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 파일 가셔서 세이브를 합니다. 세이브 해즈. 자 세이브를 하고 싶어. 뭐로? 애니메이션으로. 자 애니메이션은요 아 여러분들 짤방 많이 보셨죠? 짤방 움직이는 짤방은요 GIF 파일입니다. 그래서 GIF로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옵션이 나오는데 애니메이션 루프 애니메이션이 계속 쭉 반복을 합니까? 라는 옵션이 있어요. 요거 꼭 체크해 주십시오. 체크하고 오케이 누르시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와우! 어우, 작으니까 뭔가 더,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죠? So nice. 보이십니까? 야, 너무 작다. 항상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결과물을 조금만 더 이쁘게 보고 싶으시다면은, 스프라이트 사이즈를 뭐 한 400% 내지 500%로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일로 저장을 해라. 요거는, 뭐 게임 개발할 때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순수하게 그냥 순수하게 그냥 결과물을 보고 싶으실 때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돋보기를 다오 됐다. 아, 더 자 돋보기 들었습니다. 어때요? 우후.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 뭐 SNS에 올리시든지 아니면 뭐 딴 데 가서 뭐 자랑을 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겠네? 그렇습니다. 뭐 요것도 이제 뭐 500% 늘린 다음에요. 이제 이거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잠깐만요. GIF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와. 야 이제 뭔가 조금 픽셀아트로 한 걸음 더 나간 느낌 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픽셀아트의 끝은 애니메이션까지 곁들어간 픽셀 일러스트죠. 한번 거기까지 제가 쭉 강제를 할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애니메이션 GIF 파일 한 번씩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근데 이게 자, 이 이후에는 아, 조금 이제 약간 그 미술적 감각이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따로 그림을 배우셔야 할 때가 아마 올 겁니다.